the summer, we were the tide, the clearest of azure, bright as your eyes. Golden skin sundress, you were the skies. And I see the color I've known all my life. We are timeless. Waves washing over. 야,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해. 야, 맥주 좋아해? 맥주? 네. 야, 그 맥주를 가지고 오늘 요리를 하나 할 건데, 그거 갖고 리조또 한번 리조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때? 한 번도 안 먹어봐. 그지? 맥주 갖고 먹어도 없지. 내가 오늘 맥주 가지고 크림 리조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굉장히 간단하니까 짧게 빨리빨리 갈게요. 아, 재료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. 예, 지금부터 재료 손질을 할 건데 양파는 슬라이스가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넘기고요. 그 다음에 마늘 슬라이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잘라놨던 초리조 3장을 바로 잘라주도록 할게요. 초리조는 너무 크게 자르지 말고 약간 길쭉하게. 예, 됐습니다. 이렇게 모든 재료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. 할 게 없어요. 예, 먼저 이제 팬을 넣어주고 오일을 둘러준 다음에 예, 잘라놨던 초리조를 먼저 넣어줄게요. 너무 센 불에서 하면은 초리조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불에서 지글지글 끓으면서 초리조에서 나오는 그 맛과 향이 있거든요. 그거를 천천히 뽑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뽑다 보면은 오일이 빨개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예, 너무 태우지 마시고 좀 건져주시면 됩니다. 예, 이렇게 초리조로 건져줬으면 그 초리조 오일에서 양파하고 마늘을 넣어주세요. 예, 이렇게 양파와 마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졌다고 했을 때 쌀을 120g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. 쌀을 오일에 살짝 볶아줄 건데 너무 탈 정도로 볶지 마시고 이렇게 오일에 쌀들이 투명해질 정도까지만 볶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쌀이 투명해질 정도로 볶아주면 오늘의 메인인 맥주를 넣어줄게요. 종이컵 한 컵을 더 넣어줄게요.
이렇게 소스가 자작해질 때쯤에 버터를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이렇게 쌀이 찐득해지는 그 농도가 왔을 때 크림을 넣어줄게요. 예, 2주 동안 완성될 때쯤에 치즈를 넣어주세요. 불을 꺼주시고 이렇게 쫀쫀한 오늘 저희의 리조또는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러면 플레이팅 한번 해볼까요? 그래서 오늘 19세 이하는 먹지 못하는 맥주 크림 리조또 완성됐습니다. 지금 이 리조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맛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옮겼고요. 오늘 만든 이 리조또는 맥주를 넣고 크림소스를 넣고 이렇게 만든 리조또인데, 여러분들이 맥주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고소한 메가 맛이 나는 그런 맛을 아시잖아요. 그 맥주를 좀 졸여가면서 이 리조또에 그 맥주의 고소함을 담아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크림소스. 크림소스도 굉장히 또 고소하신 거 아시죠? 그래서 이 리조또 자체가 굉장히 고소한 진한 맛이 있는 그런 리조또로 완성이 됐고, 그 위에 이제 들어간 이제 초리조가 굉장히 살짝 매콤한 맛이 있고, 그 다음에 짭짤한 그 맛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잡아주고 있고요. 예,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간단한 리조또였습니다. 집에서도 맥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뭐 크림소스 같은 거 있으면은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오늘의 리조또였으니까요. 그거 감안하시고 굉장히 쉽게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의 리조또는 굉장히 맛있고 막 미칠 것 같이 맛있는 그런 리조또는 아니었지만, 굉장히 맥주로도 이렇게 리조또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리조또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 봤고요.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요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We are time.